이렇게 차가 섰는데 오오오오오 기어도 안 받고 내렸다. 네. 옆에 박았어. 근데 이러면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시겠지? 네. 뭔 척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야 너무했다 저거. 그래서 이거 지나가다가. 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그냥 문을 발로 차고 그냥 술기운에 네. 문을 차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손상이 됐나 보다. 네네 문에 손상이 가가지고 네. 한 1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으셨어요. CCTV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진짜 그럼 블랙박스 왜 했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모르셔서 블랙... 그러구나. 그렇죠. 비용 차이가 좀 날까요? 어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 차이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더 싸다고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요? 네. 또 기능이 블랙박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도 할 수도 있고 충격 감지가 돼요. 이벤트일 때 그렇죠. 누가 그 자리에서 차를 받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진짜 부끄러운 일이지만 소변을 봤을 때도 그 네. 고객님 휴대폰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녹화 기간이 블랙박스보다 몇 배나 더 깁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만약에 200만 화소라면 CCTV 영상은 500만 화소로 몇 배나 높습니다. 카메라든 녹화기든 모든 면에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충분히 그 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CCTV라고 저희가 강조드립니다. 아, 블랙박스 기능은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있는데 몇 배가 더 좋죠. 네. 이제 블랙박스를 굳이 해야 되나. 네. CCTV가 정답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비용적인 게 일단은 네. 비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블랙박스가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나요? 한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그죠. 캠핑카에 쓰이는 걸 보통 4채널에 이렇게 나눠줘서 네네네. 하드 타입으로 하시는데 네. 요 아이는 네. 4채널 얼마예요? 125만 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프로모션으로 앞에 11.6인치 모니터를 프로모션으로 장착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이제 앞에 운전석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카 캐빈 안에 보면 보통 27인치 스마트 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거기서도 녹화된 영상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님이 만약에 어디 뭐 외국이나 미국에 계시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내 캠핑카가 잘 있는지 그 다음 사고가 났는지 그런 것까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네. 어디서든에 볼라 그러면 네. 와이파이 이러한 IoT 형태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 제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게 대표님, 네. 그러시면 지금 프로모션을 네.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 걸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우리 라우터, 유심은 개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라우터까지 네. 프로모션 얘기 안 된 거지만 네. 금방 표정이 라우터 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캠핑파 네. 이 영상 보고 하신다고 네, 네, 분이 네, 네. 계시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 그렇게까지 어우 진짜 황당한데 아, 네. 딱 좋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제가 네. 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네. 제가 저도 구매해봤는데 네.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고 나쁜지 잘 모르거든요. 네, 네, 네. 대표님이라면 딱 정확하게 아시는 게 있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오케이, 여러분. 자, 이벤트 하나 더 추가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극적 타결 됐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요렇게 달려요. 요게 플라스틱이죠, 요거나? 아니요. 얘는 캠핑카에 달리는 거는 네. 플라스틱이 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쎄. 그 주문이를 하지 않습니까? 아, 금융이에요, 얘가? 예, 전부 다 쎄요. 망치로 때려도 절대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캠핑카가 한여름에 되면 온도가 엄청 높거든요. 그쵸. 그럼 플라스틱으로 해버리면 그게 녹아버릴 수밖에 없어요. 틈이 벌어지고. 네. 그럼 카메라 수명도 오래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색깔이 누렇게 변색이 됩니다. 맞죠. 얘는 쎄라서 절대 변형도 없을 뿐더러 이거는 망치로 때려도 괜찮습니다. 요게 새 차야 캠핑카 업체 대부분 결혼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내 차 타시던 분들도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새 차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공장에 차 출고되기 전에 배선 작업할 때
제가 같이 들어가서 배선을 미리 작업해 놓으면 나중에 고객님이 차 출고할 때 차 새 차 그 상태로 제가 이제 출고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차 출고하신 고객님들께서도 그렇죠.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시간이 하루 걸립니다. 한 10시간 정도 걸려요. 제가 배선 작업할 때 뭐 배선 작업을 그냥 대충 한 게 아니라 배선을 최소한으로 노출 안 시키기 위해서 다 뜯습니다. 네, 네. 뜯고 조립하고 실리콘 마감하고 하기 때문에 배선이 거의 안 보입니다. 노출이 없어요, 배선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능해요?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 다 가능합니다. 제가 캠핑카를 제가 지금 한 7,800대를 정도 했었거든요. 아, 대부분 다 거래하시는구나. 네, 뭐 예를 들자면 네. SRV, 드림 캠핑카, 네. 그다음에 뭐 타라 모빌, 그다음 뭐 영남 캠핑카, 스타 모빌까지 네. 저희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포토 기반, 이베코 기반, 칸 기반 못하는 거 없습니다. 자, 요렇게 요게 그럼 밤에는 네. 적외선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로 촬영이 되는 건가요? 네, 여기 보면 카메라 앞면에 보시면 빨갛게 점 두 개가 생기거든요. 네. 예, 그러면 야간 적외선이 켜지는 거라서 주간에는 컬러로 보이고요. 야간에는 흑백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야간에도 번호식별 다 되고 다 가능하겠죠? 아, 네, 다 됩니다. 그럼 얘가 센싱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네. 그럼 얘가 상시로 켜져 있으면 네. 배터리 많이 먹지 않아요? 한 1.5A, 시간당 1.5에서 한 2A 정도. 아, 근데 중요한 게 네. 캠핑카에 보면 네. 요즘 태양광이 다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한 800에서 많게는 1200까지 네. 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방전은 오늘 없다? 예, 방전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은. 그럼 하드 용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하드 용량은 이제 1테라. 옛날에는 기존 PC 타입 하드가 들어갔는데 요즘은 SSD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절전연, 전기도 별로 안 먹고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좀 더 안정적이고 혹시라도 녹화된 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났을 때 그렇기 때문에 SSD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블랙박스 왜 했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모르셔서 블랙... 그러구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차량에도 어라운드 뷰가 있고 블랙박스가 있는데도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네. 블랙박스 네.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뭐. 비용이 좀 더 저렴해요 지금. 그렇죠. 저렴하고 또 기능이 블랙박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있어요? 블랙박스 안 되는 기능이? 휴대폰으로 볼 수 있고. 네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바로 확인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충격 감지가 돼요. 이벤트일 때. 그렇죠. 그렇죠. 블랙박스는 그게 날 알려주진 않아. 그래도 이벤트긴 하지만. 네. 네. 그리고 이제 녹화 기간이 깁니다. 길다. 네. 1테라. 1테라. 그리고 제일 좋은 거. 네. 블랙박스보다 CCTV가 모든 면에서 카메라든 녹화기든 모든 면에서 되게 안정적이에요. 정말 안정적이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블랙박스에는 종종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씨, 내 차 박았는데 블랙박스 보는 거 없더라.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CCTV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녹화기간도 충분하고 또 녹화된 영상도 안정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고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CCTV라고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벤트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차에 뭔 일이 생겼을 때 네. 바로 알려주니까 네, 네. 찾을 필요 없이 네. 바로 확인 가능하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볼 수 있나요? 제가 어떻게 찍히는지? 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블랙박스가 어라운드뷰가 있는데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우리 프로모션 적용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6채널로 달려있는 모습. 근데 여기 뭐 TV랑 연결된다고요?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게 이렇게 스마트 TV에는 기본으로 다 연결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아까 보셨던 작은 모니터가 이제 프로모션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의 고객님께서는 앞에 블랙박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다가 모니터를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블랙박스 안 하시면 요 아이가 그렇죠. 앞으로 그렇죠. 안쪽에 있을 때는 장점이 뭐냐 하면 혹시라도 주무시고 계시거나 캠핑 가셨을 때 주무시고 계시거나 할 때 주위에 싸움 소리나 아니면 이상한 소리 들렸을 때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쵸. 무서워서 네. 무섭거든요 밤에. 밤에 맞아요. 맞아. 근데 노지에 갔는데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캠핑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을 요 하나의 모니터로 다 식별이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격지대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없습니다. 이게 모니터를 클릭을 하면은 그쪽으로 가나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 TV는 다 되는 기능이죠, 이게? 예, 이거 저희가 모니터를 녹화하고 연결해서 네.
무선 마우스 어디서든지 이제 다 클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는 거고요. 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도 차량용 번호판이 이렇게 다 식별이 됩니다. 그렇네요. 선명하다. 보통 우리 블랙박스도 뭐 4K니 뭐 FHD 그렇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당연히 그럴 텐데. 얘는 화소가 500만 화소로 들어가고요. 네.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 아, 그래요? 100만 화소 아니면 200만 화소 이렇게 들어갑니다. 풀HD 이런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풀HD라는 게 CCTV 용으로 걔가 200만 화소예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저도 몰랐던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0만 화소. 네. 급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진짜 선명하다. 네. 요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되면 요런 식으로도 다 네. 가능하시고요. 요거는 어제 거, 비왔을 때 거. 네네네. 이런 식으로도 녹화된 영상을 확인 가능하세요. 그러면 저는 궁금해요. 이게 요걸로 네. 많이 잡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데이터가 있으실 거고. 아, 네, 데이터가 있어요. 그걸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 아, 보여주세요.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차가 켰는데. 오오오오오. 기어를 안 바꾸고 내렸다. 네. 옆에 박았어. 이러면 나한테 문자가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시겠지? 네.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야, 너무했다, 저거. 아까 전에 이거 지나가다가. 네. 어, 뭐야. 어, 뭐야. 그냥 문을 발로 차고 그냥 술기운에. 네. 문을. 하고 그냥 가신 거예요. 근데 손상이 됐나 보다. 네네, 물에 손상이 가가지고 네. 한 100만 원 정도 피해 보상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이제 큰 차인데 주차하려다가 네, 주차를 하려다가 이분이 이렇게 이런 케이블을 건드려 버리셨어요. 카메라 달려져 있는 케이블을 건드는 바람에 네. 수리비가 조금 나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런 경우에서 그냥 나가, 그냥 뭐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버리시면 네. 어쩔 수 없이 고객님들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뭐, 좀 볼일 보시다가 걸리셨다는. 아, 그거는 지금 죄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따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뭐 하니까. 네네네. 제가 그거는 제가 하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뺑소니가 많구나. 예, 의외로 많으세요. 캠핑카가 일반 승용차는 작으니까 네. 주차를 해놓으시든 어디를 나누시든 극힘이라든지 받고 도망가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차가 원체 크니까 받고 도망가는 경우 그러니까 그분들도 받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박았다고 인지를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 의외로 많으세요. 아, 더군다나 또 한적한 곳에 주차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주차할 곳이 많이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재미나네요. 네. 저는 이제 블랙박스를 굳이 해야 되나. 네. CCTV가 정답이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블랙박스 기능은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 있는데 몇 배가 더 좋죠? 네. 블랙박스 하지 마, 진짜. 네. 네, 맞습니다. 왜, 네, 굳이. 네. 이거 하면 되지.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블랙박스를 뭐 회사 이제 본사에서 블랙박스를 다셨거나 아니면 나오셔서 블랙박스를 설치를 하셨거나 나중에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게 되면 그 설치하는 데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객님 서울에 계시는데 만약에 부산에 설치하셨다. 그럼 캠핑카를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수리를 받고 AS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 동진전자에서 저희 업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고객님 차량 있는 데를 갑니다. 가서 이제 AS도 해드리고 점검도 다 해드리고 근데 고객님이 굳이 캠핑카에 나오셔서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하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냥 저한테 차고지 주소랑 캠핑카에 있는 비밀번호 도어락만 비밀번호 가르쳐주시면 제가 가요. 가서 AS 점검 설치 다 해드리고 AS 해드리고 사진 찍어서 점검 다 됐습니다. 고객님한테 보내드리고 문 잠갔습니다. 이러고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러면 나오면 고객님은 또 다시 나오고 들어가실 필요 없이 편하게 AS를 받아볼 수 있으세요. AS도 그렇고 방문 설치가 된다는 얘기시네요. 네네네. 출근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네. 평일에 오셔가지고 장착도 해주신다. 네. 블랙박스 이제 안 해. 네, CCTV로 하면 된다라는 거 오늘 알았습니다. 네, 저희들 업체에서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어느 업체보다 더 깔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능 AS 면에 있어서는 타 업체를 불허할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모션 네. 네, 잘 챙겨서 주십시오. 아, 네. 그럼 제가 꼭 책임지고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